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인간은 비교해서 자신이 불행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잘생겼지? 또 저 여자는 왜 이렇게 예뻐? 그죠? 그리고 또 저 사람은 뭐 천만 원 가지고 몇십억, 몇천억을 만들었어? 그죠?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든 한 부분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비교하지 않고 자신이 어떤 결과물을 생각한다면은 더 좋은 형상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주식과 관련돼 있는 부분 실력을 키우면서 그 실력을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그죠? 직접 트레이딩을 하면서 실천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아간다면은 저는 상당한 발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배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잠시 화면 한번 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시황도 뭐 웬만큼 받쳐주고 이 시황이라는 것이 뭐 외인들의 포지션이라든지 기관 포지션이라든지 뭐 돌아가는 세계 정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그나마 소소하게 움직이는 데 비해서 이 종목들은 어떠냐면은 굉장히 이 뭡니까? 선별 작업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 하루에 그죠? 움직이는 종목들이 물론 이제 거래대금과도 뭐 상관이 있겠지만 거래대금이 터진다고 해서 뭐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단기적인 어떤 흐름들의 그런 어떤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죠? 누가 더 종목 그러니까 보물 찾기 같이 그죠? 누가 더 종목을 그날 종목 수급이 형성돼 있는 쉽게 말하면 뭐 세력들이 들어온다든지 뭐 일반적인 수급이 들어오는 그죠? 그런 어떤 형태의 종목들을 누가 먼저 찾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 이런 부분들도 실력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지난주 일주일 동안 이제 움직였던 종목들 좀 보시면서 이렇게 해서 종목들이 움직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고 이런 종목들이 아직 여지는 남아 있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 뭐 화면을 통해서도 나갔지만은 뭐 장중 여러분들 그 이용권 그런 것들도 활용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월요일 날은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쳤느냐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직접적인 상한가를 쳤던 종목들이 100% 수급이 존재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 지표를 보고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요런 종목의 어떤 트레이딩 방법도 잘 연구를 해 두시면은 뭐 굳이 그죠 여러분들이 오래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5% 10% 많게는 뭐 그죠 15% 어떨 때는 뭐 그죠 슈팅도 나오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하시면 좋고요. 이번 주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뭐 현대 바이오랜드라든지 뭐 국동이라든지 요런 종목들이 첫날 상한가를 쳤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월요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 시장이 이제 그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서 그렇게 썩 이렇게 대금이 터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현대바이오랜드라든지 국외신동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쳤지만 그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차트를 보시면 그 이후에 눌림목이 어떻습니까? 상한가를 쳤던 이런 부분보다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고
내려간다라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 관건이 뭐냐면 거래 대금이라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주가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요. 상한가를 칠 때 자금이 예를 들어서 거래가 터지면서 1000억, 2000억, 3000억, 뭐 4000억, 5000억, 많게는 조단위 이렇게 돌았던 종목들은 그 상한가를 쳤던 그 부분을 쉽게 이렇게 깨지를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현대약품이라, 아, 죄송합니다. 현대바이오랜드라든지, 그죠? 뭐 국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하나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 여기 강의를 통해서 뭐 이번 주에는 뭐 교육주들이 좀 움직이지 않겠나, 뭐 2025년까지 뭐 5세 아동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월요일날 또 부각이 됐습니다. 보면은 아이스크림 에듀라든지 뭐 메가 MD라든지 이런 종목들 교육주들이 좀 상승을 했는데 그 종목들 역시도 그룹은 많이 지었습니다. IB 김영이나 그죠 YB 엠넷이나 이렇게 그룹은 지었지만 그들이 더 치고 나가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재료가 그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재료가 강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뭡니까 그 국민들의 어떤 그 뒷받침이 좀 돼야 되겠죠 그죠 아 괜찮다 그 너무 좋은 전략이다 이는 어떤 으쌰으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확산되는 어떤 그런 제2의 어떤 전략들이 전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그냥 아침에 반짝하고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뭐였냐 냐면은 압타바이오였죠. 그죠? 이 압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재료가 좋았습니다. 뭐 이거 당뇨병 뭐 그죠? 관련한 게 최초. 이렇게 좋은 재료가 나오면서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지고 거래 대금도 몇천억이 들어오는 그런 흐름을 가졌는데 이 상한가를 치고 난 그다음 날 보면은 거의 지금 상한가에 맞먹는 20% 이상의 그 어떤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다음 날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뭡니까 신뢰도에 대한 그죠 신뢰성 논란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하락을 했죠 그죠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 바이오 종목들은 대부분 보면은 말로서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지난 어제죠 그죠 금요일 같은 경우도 목요일 날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은 돼지 있지 않습니까? 죽은 돼지에게 이 약을 투입했더니 심장이 뛰고 뭡니까? 뇌가 살아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와 관련성 있는 종목들을 막 찾기 시작했죠. 그죠? 뭐 유일하게 옵티팜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렇게 이런 약이 있다면은 뭡니까? 돼지의 어떤 장기도 인간에게 이식하는 이런 부분들로 본다면은 인간이 영원해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바이오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그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죠?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얘기했다가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바이오 종목을 하실 때는 너무 꿈을 꾸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예, 꿈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밤에 꾸고 그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래량이 이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상한가를 쳤을 때는 다음 상한가를 칠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은 조건이 있죠. 그죠? 거래량을 죽이면서 그죠? 상한가를 쳐줘야지 더 거래량을 분출한다라는 거는 그들이 그죠? 목표하는 어떤 그 매도 라인에 왔기 때문에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그들이라는 거는 뭡니까 세력이죠. 그죠? 세력들의 그런 의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이 바이오에 대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흥분하시면 안 되고 또 역으로 그죠? 이렇게 거래가 많이 터진 종목들이 거래가 줄면서 여기에 나왔던 대금들이 빠져나가지 않은 이런 흔적들이 있다면 또 뭡니까? 한 5일, 10일. 그죠? 캔들이 한 10개 정도 이렇게 되면은 살살 돌리는 모습이 나올 때는 또 다시 어떤 형태가 나올 수 있느냐면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타바이오는 그런 맥락으로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SDN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이 그린 뉴딜과 관련돼서 지금 뭐 바이든 정부의 가장 핵심 그죠 키워드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지금 SDN도 보면은 이날 상당히 뭐 8천만 주가 넘는 그죠 그런 어떤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보면은 이 그린 뉴딜 관련한 종목들이 뭐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하나 솔루션 우라든지 그죠? 현대 에너지 솔루션에 이런 종목들도 이런 수급들은 어떤 수급이냐면은 기관이나 외인들의 수급이거든요. 근데 이 SDN 같은 경우는 세력 수급이죠. 그죠? 역시 이 종목도 보면은 상한가를 문전에 앞두고 상한가를 치지는 못했지만은 올선에 붙어서 그죠?
이렇게 좀 뻐적뻐적 움직인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급 종목의 세력주 중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거는 제가 계속 여기서 말씀을 드렸지만 5일선을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5일선이 훼손되어야 되는데 방금 전에 봤던 아프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5일선이 뚝뚝뚝 떨어진 상태니까 그 밑에 있는 이평선까지 가야 되지만 얘는 지금 21선을 채 밀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5일선에 이렇게 바짝바짝 붙어 있을 때는 그죠? 금년과 같은 차트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켜보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유니온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그죠? 이 종목은 이번 주에 상당히 좀 핫했던 종목이다. 그죠? 왜 핫했던 종목이냐? 사실 지금 미중 갈등. 그죠? 누굽니까? 펠로시가 지금 8월 3일, 4일 이제 이미 지난 얘기입니다만. 그죠? 대만을 간다. 그죠? 대만에 가서 대만 총통을 만나고 뭐 그죠? 회담을 한다. 이런 얘기. 이 대만의 총통이 여자죠.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중국을 이길 수 없으니 뭐 좀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어디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뭐 현실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펠로시라는 이 하나의 어떤 그 형체가 그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었죠. 그죠?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사실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제 한번 생활을 해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 저는 뭐 한 6년 7년 중국에서 좀 생활을 해 보면서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재원 가족으로 나가 있으면서 느낀 것은 민주주의하고의 큰 차이는 그죠? 그냥 뭐 밥 먹고 살면은 큰 차이가 없지만 뭐 나의 어떤 인권을 조금 이렇게 어필할 때는 조금 제재가 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펠로시 여사 같은 이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는 중국에서 가장 예민하게 그 보는 그 천안문 사태 1989년인가요?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것이 하나 이제 사회주의에서 이제 그 공산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발돋움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는데 그때 많은 그저 사람들이 죽었죠, 그죠? 이제 그것을 추모하는 그런 어떤 이 펠로시가 가면서 천안문에서 어떤 그런 행사를 하면서 중국의 상당히 아킬레스건으로 좀 움직이는 부분인데 사실 저는 이 유니온 머트리얼즈가 이제 왜 그러면 유니온 머트리얼즈냐, 그죠? 중국에서 가장 생산이 많이 되는 것이 희토류지 않습니까, 그죠? 이 희토류는 희귀 물질이기 때문에 그 반도체 우리가 이제 이 생활에서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모두가 다 이제 이 펠로시 여사가 대만을 방문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희토류 관련한 종목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상승을 하지 않고 어떤 부분이 상승을 했냐면은 수요일 날인가요? 뭐 크라운 제과라든지 크라운 제과 우라든지 그죠? 뭐 해태 제과라든지 이 과자 종류가 상승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주식시장이 참 재밌는 것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면서 제재가 가해지면서 미중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중국에서 대만 과자를 수입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 거기에서 저는 뭘 느꼈냐면은 야, 이 참 시장의 세력들은 이미 전체적인 판세를 읽고 있지 않는가. 그죠? 이 과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대체할 식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과자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당장 이 건강에 치명타가 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걸 먹어도 되니까. 그죠? 이건 결국 뭐냐면은 지금 그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이 그저 뭐 군사를 뭐 배치하고 첨단 기술 무기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는 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이 상승했다라는 것은 이미 중국이 이 펠로시의 전략을 깨뚫고 본 것은 아닌가. 그럼 그 전략은 뭐냐? 이제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유니온 머트리얼즈가 지금 차트를 보면은 아주 재밌게 되어 있는데 이 5일선이 죽지 않고 올렸다 내렸다 완전히 칼침을 맞은 것처럼 이런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약간 헷지성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인 시향이 좋고 시장이 좋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갖추다가 그죠? 또 어느 날은 어떻습니까? 조정을 볼 때는 이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거의 말로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미국 시장도 어느 정도
주가를 상승시켰지 않습니까? 그죠? 상승시키다 보니까 주가라는 건 항상 상승과 조정과 하락의 어떤 사이클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조정을 보이면서 하락할 때는 뭔가가 이슈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무작정 주가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나요? 특히나 미국 사람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거기다 연금이다 뭐다 다 이렇게 주식시장에 묻어놨는데 주가가 빠지면 그냥 심각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미중 갈등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죠? 이렇게 빼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투자자들이 조금 인정을 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고를 때 이제 지금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보거나 그죠? 뭐 이럴 때 한번 조금 한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은 그렇게 좀 진행이 됐고 화요일 날은 로봇주가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물론 그전일에는 레인보틱스가 뭐 상승을 좀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전일에 움직였던 것보다는 그날 상한가를 쳤던 거는 유일이죠. 그렇죠? 유일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이 사실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뭡니까 그 신규 종목이죠. 그죠? 요즘 신규 종목들이 상당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봇주들이 왜 움직였느냐. 그죠?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테마로 잘 먹히고 잘 움직일 수 있는 그 우리나라의 기업이 어디냐면 삼성입니다. 삼성에서 어떤 얘기만 나오면은 삼성 밑에는 그죠? 많은 그 계열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이 2030년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무인화 공장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구가 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제는 좀 그 자동화된 전문화가 아닌 그죠? 이 자동화된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인간이 하기보다는 로봇이 하는 그죠? 그는 그리고 또 이제 8월 뭐 삼성이 아직 저번에도 보류가 됐지만 제임스 출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로봇 관련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로봇주들이 그날 보면은 뭐 휴림 로봇, 로봇 많이 움직였는데 이 로봇주들은 일정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죠?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죠? 그러니까 당장 단기적으로 지금 어떻게 될 거냐는 항상 5일선 기준을 잡아 보셔야 되고요. 일단 로봇주에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지고 들어왔는 종목이 유일 로봇인데 그죠? 일단 아직까지 5일선을 깨지 않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많이 말씀드렸던 박셀바이오 그죠? 눌림목 지난 시간에 눌림목 설명드렸죠 그죠? 그 눌림목에서 눌림목의 박자가 그죠? 5일선을 깨지 않고 살짝 깼다 하더라도 빨리 회복시키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추세선을 살려버리는 그런 어떤 형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수요일 날은 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죠? 크라운 제가라든지 이런 그 중국 미중 갈등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움직이고 사실 보강산업 같은 경우도 모레죠, 그죠? 모레도 뭡니까 수입을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움직여줬던 게 특징이었고 그리고 이 지금 수요일 날 같은 경우 그죠? KPF 같은 경우도 이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로봇주였거든요. 근데 이제 로봇주가 시세를 발휘하면서 그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시세를 발휘하면서 오늘 이 KPF 같은 종목도 그날 어떻게 공시가 나왔냐면은 재료가 나왔냐면은 삼성의 숨은 조력자다. 그죠? 이것도 재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뭐 삼성과 연관지어서 그죠? M&A를 하지 않더라도 삼성이 뭔가 좀 M&A를 한다면은 그 삼성과 연관돼 있는 주로 이제 이 삼성에서 근무하던 그죠? 뭐 임원급들이 나가서 차린 회사라든지 부사장이 뭐 부사장을 하다가 나가서 차린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이슈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 KPF도 그런 맥락에서 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요일 날은 좀 약간 좀 지루한 그런 감이 있었는데 이 위메이드 맥스 같은 저 이 게임주죠, 그죠? 사실 이 게임주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에 좀 많이 이제 움직이느냐 하면은 지수가 조금 약간 좀 조정을 보거나 그죠? 이런 어떤 상태에서 이제 게임주들이 나오는데 뭐 크게 뭐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뭐 그런 어떤 맥락에서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특히나 이제 좀 한번 뭐 RF 세미도 그날 뭐 상한가를 치고는 했지만 뭐 반도체 쪽에서 이 금량이라는 이 종목 그죠? 이 종목이 지금 보면은
상당히 뭐 이제 2차 전지 뭐 이런 쪽으로 그죠? 지금 뭐 수소 연료 뭐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데 이 금양이라는 종목도 보면은 2연상을 치면서 상당히 이 그 거래대금을 많이 분출시킨 종목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한가를 그죠? 거래대금 그러니까 이 거래대금이 얼마가 되어야 되나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하신다면은 적어도 천억, 이천억, 삼천억, 사천억 뭐 많게는 조 단위, 그죠? 이렇게 터야지 뭐 100억 단위, 뭐 10억, 20억 이런 상한가는 약한 상한가란 말이에요. 그죠? 다행히 그런 상한가가 다음 날 갭을 들어주면은 감사합니다고 트는 거고 던지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잡았는데 상한가를 쳤다면은 그죠? 수익 실현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 금양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역시 그죠 박셀바이오와 같이 이 올선이 깨져도 다시 살리고 그죠 물론 여기서 바로 날아가기보다는 이 라인에서 지지 라인에서 좀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그죠? 어떤 형태를 뭐 갖추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금요일 날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였냐면은 캠시스였죠. 그죠 캠시스 사실 이 종목도 지금 상당히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금요일 날은 캠시스와 에코프로 두 종목이 2차 전지와 그죠 캠시스의 하루의 날이었는데요. 이 지금 거래가 뭐 1억 2천만 주, 1억 3천만 주 정도 뜰 정도로 그죠 모두가 다 여기 직결되는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봐주셔야 되느냐면은 제가 볼 때는 단기 고점이나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올선으로 밀렸을 때 여러분들께서 어떤 트레이딩 방법 여기서 배운 대로 1분봉에 어떤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굳이 내가 여기서 10%, 20%를 수익 구조를 형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죠? 뭐 5%, 10%의 어떤 수익 구조는 충분히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라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파동이 나왔던 종목들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약간 좀 깊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께서 포지션을 잡아주는 것이 저는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죠 여러분들께서 일주일 동안 요 움직였던 이런 종목들이 그죠 아직까지 시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창에 두시면서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요리를 해야 될까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화면 한번 보시고 다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주식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 광고도 한번 찍었죠, 그죠? 어떤 종교든 간에 똑같습니다. 뭐죠? 믿으라죠, 믿으라, 그죠? 그 뭐냐? 존재 가치, 하느님이 있느냐, 그죠? 없느냐? 또 뭡니까? 부처가 있느냐 없느냐. 이 존재 가치인데 왜 이런 존재 가치를 부각시키느냐면은 전지전능해야만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여러분들 그 성경에도 보면은 11조를 하는 이유가 그 성경에 나와 있죠. 그죠? 하느님을 믿으면 그 11조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듯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만 이제 믿기 때문에
모세가 나타나서 그죠? 바닷물이 쫙 갈리게 보여주고 그죠?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해주고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해주고 그죠? 사실 이 여러분들 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요, 제가 오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한번 잘 참고를 한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 동물 중에서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아는 동물이 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농장에서 소를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소는 도살장에 끌려갈 때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잖아. 그죠? 근데 가장 어리석은 동물이 누구냐면은 양입니다. 양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인간을 어디에 비유했냐면 양의 비유를 했죠. 그죠? 인간은 양과 같기 때문에 누군가의 인도자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 인도자가 누굽니까? 메시아라는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 예수가 어떻게 됐냐면은 골고다 언덕에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예수가 골고다 공원에 사형을 당할 때 그 제자들이 아무도 안 왔죠. 여러분들 잘 아는 뭐 베드로 그 뭡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뭐 다 그 직업들이 보면은 목수고 그죠? 뭐 어부고 베드로도 어부 아닙니까? 그죠?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 그 사형을 당한 그때 그 예수의 그 시신을 받아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기에서 이제 그 예수가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그죠? 영원히 나와 함께 갈 거다. 그죠? 이 얘기가 뭐냐면은 어떤 그 영생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까지 울어줄 사람이 누구냐. 그죠? 이것이 이제 어떤 기독교 정신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죠? 지금으로 보면은 뭐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밤에 이제 그 일을 하는 종사하는 여성들과 지금 보면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낮에 이렇게 우물가에서 이래 있는 여성들이 지금 밤에 일하는 여성들하고 좀 비슷한 직종의 여성이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몇 번 이혼을 했고 그죠? 무슨 일을 하고 이걸 다 맞추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이제 영생의 세계인데 사실 이 영생의 세계는 많은 입증들이 있지만 누구도 잘 믿지 않죠. 지금 여러분들도 주식하시면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믿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주식을 여러분들이 사놓고 나면은 여러분이 팔고 나면 어때요? 탁 올라가죠. 그죠? 여러분이 안 사면 어때요? 그 주가가 올라가죠. 사놓으면 어때요? 내려가죠. 이게 영생의 세계라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주식은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 맞아, 내가 주식을 사면 그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 그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이 질문이 와서 내가 여기 오늘 판서를 하면 좋을 텐데 오늘도 판서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약이 부지방이요, 뭡니까? 지방이 부지술이고 지술이 부지도라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약은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초보에 해당되고 지방은 중수에 해당되고 지술은 고수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고수만 되어도 수익이 나는데 굳이 주신이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 여기에서 고수라는 것은 뭐냐면 주식시장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단돈 1원을 벌어도 고수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제가 말하는 주신이라는 것은 내가 뜻하는, 내가 얼마를 벌고 싶느냐, 목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고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까지 가려면은, 그죠? 지금 우리가 주식시장, 제가 종교가 아니다, 믿지 말라, 그죠? 이런 어떤 부분이 있다,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까지 가려면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죠? 부지도, 도를 깨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도는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이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식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너무 믿으면 안 되고, 그죠? 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짤막하게 머릿속에 넣어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부분이 뭐냐면은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보면은 사실 이 이런 부분들 아까 앞전에 제가 뭐 조금 하나를 더 첨가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예지몽을 꾸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영적 세계죠. 그죠? 그 요셉도 예지몽이 뛰어났기 때문에 높은 자리까지 갔지 않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너무 터부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우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눈에 보이는 거 1-1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이 파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파동을 알아야만 수익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파동 하면은 그 엘리어트 파동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죠? 주식은 패션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이 엘리어트가 언제 살았냐 이거죠. 엘리어트는 1847년에서 1947년인가? 뭐 이 정도 살았습니다. 원래 이제 직업이 회계 감사직이었는데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할 때 자기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둔 부분인데 사실 이 제가 이 파동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했죠? 여러분들한테 파동은 상한가의 폭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원리는 100년 전의 원리인데 이 원리도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친구가 그죠? 이제 그 엘리어트가 죽고 나서 이제 이렇게 집대성해서 만든 부분인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이 원리가 처음에는 맞아 떨어졌어요. 상승 5파. 그죠? 상승 1파, 하락 2파, 또 상승 3파. 그죠? 항상 어떨 때 보면은 5파가 상승 5파가 굉장히 길다. 또 5파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상승 3파가 길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주가가 상승 5파를 그리고 나면은 하락 3파, 하락 1파. 그죠? 하락을 하고 나면 반등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락을 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은 전체적인 일봉, 주봉, 월봉 다 해당이 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저는 뭐예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구조를 형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디에 접목을 시켜야 되느냐면은 일분봉에 접목을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게 만들어져 있는 일봉 그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파동의 모습대로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죠. 그죠? 이때 상한가 폭하고 1947년 이제 47년에 태어났으니까 그죠? 1900년도, 1910년, 20년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100년 전에 그 했던 이 트렌드하고 지금 맞느냐? 안 맞죠. 지금 이 상승 5파 사라진 지는 오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상한가 폭이 30%이기 때문에 요즘 보면 대부분 바닥에서 그죠? 요즘 상한가가 30%에서 바닥에서 한 상한가 한 번 치고 두 번만 쳐도 50%, 60%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원리가 맞지는 않지만 어디에서는 아직까지 이 원리가 조금 맞아지고 있냐면 조금 요즘도 조금 약간씩 변화는 되고 있어요. 1분봉에서는 그나마 맞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1분봉에서는 맞아지고 있지만 일봉이나 주봉 이런 데서는 그다지 여러분들이 뭡니까? 맹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그 엘리어트도 그죠? 모든 것은 그래서 이 비법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비법은 없습니다. 비법이라는 것은 공개되는 그 순간 비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법은 뭐예요? 나만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서 자 처음에는 어때요? 사람들이 아 그래 맞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림줄 때 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익구조를 형성해 하니까 딱 맞네 이랬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심리가 나중에는 아 난 여기까지 안 갈래 여기서 끝낼래 자, 그럼 사람들이 또 여기서 끝내다, 아유, 나 그까지 안 갈래. 여기까지 끝낼래. 이러다 보니까 이 파동 길이가 맞아집니까? 안 맞아지죠, 그죠? 근데 이 엘리어트는 어떻게 했냐면은 고집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나중에는 이것들이 공개되고 난 그 이후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방법들을 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방법을 안 따라줬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이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고집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땠습니까? 많이 벌었던 돈을,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잖아. 이만큼 왔는데, 그죠? 아, 그래, 수익이 이만큼이었어. 그죠? 이렇게 팔라고 하니까, 아, 내가 수익이 이만큼이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 허다하게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결국, 어떻게 했나요?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자살이라는 것은, 저는 그래요. 예. 이 주식 하시는 분들, 제가 뭐, 이 상담을 많이 해보면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좀 항상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죠? 여러분들이,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이스 브레이킹
맨이 돼야 된다. 그죠? 분위기를 장악하고 이렇게 분위기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성격으로 좀 자꾸 바꾸면서 머릿속에 항상 그 딱 긍정적인 그 순간 그 진리. 그죠? 나는 반드시 될 수 있다. 지금 현재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머릿속에 그것을 계속 잠재의식 속에 심어두게 되면은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힘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부분에 오늘 제가 종교는 믿으면 안 된다. 뭐든지 맹신하면 안 된다. 믿으면 안 된다. 변화된다. 주식은 패션이다. 자, 이런 부분들. 자,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가장 전형적인 그 분봉, 그죠? 분봉의 상한가를 치는 모습인데요. 제가 그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봇 관련한 종목, 그죠? 이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보면 요즘 신규주들이 다 잘 나가요. 그죠? 보면은 이 제가 항상 말씀드린 끼가 있는 종목 있잖아요. 그죠? 끼가 있고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은 주식수가 유통 물량이 작아야만 이 세력들이 그 하기가 좋습니다. 이게 사실 이 천만 주도 안 되죠. 뭐 800만 주 뭐 그죠? 뭐 얼마 900만 주 한번 찾아보십시오. 얼마 안 된다고. 그죠? 그럼 실질적으로 그래 되면 대주주 가져 있고 누구 가져 있고 이러면 유통 물량은 더 작단 말이에요. 300만 주 막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유통 물량이 많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도 쉬운 것들이 있고 유통 물량이 작아서 하는 것도 있고 뭐 다 천차만별이지만은 여튼 보면은 유통 물량이 작거나 이 돌아다니는 물량이 작으면 가볍다. 깃털처럼 가볍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끼라는 것도 그죠? 이렇게 보면은 이 상한가를 좀 잘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상한가를 땅땅 쳐주잖아. 그죠? 이렇게 상한가. 이런 것도 끼가 많은 거거든요. 그럼 얘가 첫날 상한가를 칠 때 몇 프로 갭을 들었냐면은 아침에 2% 갭을 들었단 말이에요. 보면 분봉을 보면은. 요게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기. 요게 파동. 1파, 2파, 3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시초가는 어떠냐면은 갭을 많이 뜨는 게 좋았습니다. 그때가 2000년 묻지마 시장 때는 무조건 갭 뜨면 걔는 상한가를 딱 박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갭 뜨면 그냥 완전히 꼬라박죠. 그런 패턴들이 뭐가 있죠? 시간에 상한가를 쳤거나 그죠? 그랬던 모양.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예로 보면은 대표적인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일 로보티즈 같은 요런 애들이 가장 분봉상으로 상한가를 쳤던 날 보면 전형적인 패턴이다. 그죠? 요즘은 갭을 낮게 떠서, 그죠? 이렇게. 요 지지라인. 그죠? 요런 것들을 한번 잘 보시면 좋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갭. 그죠? 이, 지금 이지 트로닉스입니까? 그죠? 이 종목은 시간에, 그 전날 시간에 상한가를 쳤어요. 몇 프로 떴죠? 17% 떴습니다. 17% 뜨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에 갭이 형성돼 있죠. 갭. 이 주가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요게 지금 현재는 이렇게 밀려 있지만 그죠? 처음에는 이렇게 떠 있는 요런 상태란 말이에요. 요 떠 있는 상태가 쭉 밀어버리는 현상인데 분봉을 보면은 자, 요런 패턴들 그죠? 요게 갭을 떴단 말이에요. 아침에 17%를 떴단 말이에요. 떠서 여기서 17%를 뜬 상태에서 물론 어떤 것들은 갭을 떠가지고 상한가를 갚는 게 10개 중에 하나는 나옵니다. 10개 중에 하나는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재료가 엄청나게 핫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좀 전에 그죠? 2% 떠가지고 1파를 만들고 2파 지지 라인에서 3파를 당겨주는 유일 로보티즈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얘가 17%를 떴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지지 라인이 여기서 이 지지 라인이 늦어도 하나, 둘, 셋, 넷 여기서는 바로 돌려줘야 돼요. 짧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요 패턴에서 하나, 두 개에서 빨리 당겨주면은 17%에서 13%만 당기면 상한가니까 굉장히 쉽게 이렇게 당겨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 라인에서 이것이 캔들이 늘어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갭을 메우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단기적인 어떤 패턴을 취한다면은 여기서 세 박자에서 여기서 바로 치고 가지 못한다면 여기서는 바로 던져줘야 되겠죠. 그런 매매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지트로닉스, 그죠? 요런 패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면은, 시간의 상한가, 그죠? 포스코 엠테. 마찬가지죠, 요 날. 그죠? 이날의 분봉을 보면은, 근데 요런 패턴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요것도 지금 보면은 17%를 떴거든요. 이지트로닉스도 17% 뜨고, 이 포스코 엠테도 17%를 떴는데, 포스코 엠테는 다음 날 이런 슈팅이 나오는데 이지트로닉스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이 요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 그래 지난번에 얘도 이렇게 됐으니까 얘도 이렇게 될 거야라는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영성의 세계.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내가 잡으면 안 되고 내가 안 잡으면 날아가고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 분봉을 보면은 똑같아요. 그죠? 역시 여기서 떠서 그죠? 갔습니까? 못 갔죠. 그런데 얘는 좀 더 방금 전에 이지트로닉스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좀 팔개를 줍니다. 여기 높은 데 산 사람들, 그죠? 그래, 좀 팔아라. 그죠? 기회를 주지만 아까 걔는 뭐예요? 기회도 안 주고 바로 밀어버리죠. 결국에는, 그죠? 밀려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요. 하나하나 이제 참고적으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노트화해서, 그죠? 지금 오늘 제가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저 차트를 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하면 좋은데, 그죠? 이제 요게 시스템이 고는 원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이게 그죠? 복사를 떠와서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크라운 제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얘는 1%를 떴거든요. 자, 이 얘와 비교점을 잡아줘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똑같이 1%를 떴는데, 그죠? 얘는 상한가를 갔어요. 크라운 재간은. 아까 제가 왜 크라운 재간은 상한가를 갔다고 했습니까? 그죠? 중국이, 그죠? 대만의 그 과자를 수입 금지한다. 그죠? 아주 중국이 귀여워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 종목들이 상한가를 치는 걸 딱 보면서, 야, 세력들이 진짜 먼 미래를 보고 있지 않나. 그죠? 앞을 보는 거예요, 앞을. 중국의 의도와 그죠? 그 미국의 의도를 다 읽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좀 약간 장난기가 있는 거죠. 그죠? 여기 보면은 이 지금 시간대를 보시면은 그죠? 여기서 이렇게 이 올려서 얘가 결국 그죠? 요런 패턴들 잘 보라고. 1파에서 요 2파에서 이 1파의 길이가 어떠냐면 2%에서 바로 한 15% 20%를 당겨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당겨줘서 상한가를 들어가는데 제가 비교 그 종목으로 뭘 하나 보여드리고 싶냐면은 이 RS 오토매틱도 이날 그 로봇들이 움직이는 날 대장으로 나왔거든요. 얘도 역시 낮게 시작을 했어요. 아까 지금 크라운 제가 같은 경우는 1% 시작을 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8% 시작해서 19%까지 상승을 했었거든요. 차이점이 뭐냐면은 갭이란 말이에요. 갭, 양봉, 몽통.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얘는 결국 어땠습니까? 여기서 똑같은 방법으로 치고 올라왔지만 이것도 거의 8%니까 여기서 한 19%까지 여기 당겼단 말이에요. 19% 당긴 상태에서 지지를 못하고 방금 전에 있는 크라운 제가하고 크라운 제가 다른 점이 뭐냐면 일봉의 차이라는 거죠. 지금 크라운 제가 같은 경우는 일봉이 어땠냐면은 밑에서부터 어떻습니까? 끌고 올라오는 그런 어떤 긴 짱대 양봉의 모양이었지만은 지금 이 RS 오토매틱 같은 경우는 어떻냐면은 모양이 배짝 말랐죠. 그러면 우리가 자 다시 돌려서 보면은 요즘 상한가가 나오는 일봉의 패턴이 어떠냐면은 주로 이런 패턴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일 선수들이 항상 버티고 있다가 여기서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은 거의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 크라운 제가 설명드렸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면은 이 위메이드 맥스 같은 요런 패턴들은 뭐냐면 이게 이제 게임주죠. 그죠? 위메이드 맥스하고 다음에 나오는 KPF는 자, 보세요. 대부분 상한가를 요렇게 치는데 요런 형태들은 시작할 때 대부분 2% 요런 라인에서 시작을 해서 높이 지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지지라는 거는 20% 이상 적어도 18%에서 23% 높은 지지를 했을 때는 어떻다? 상한가가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자, 여기 파동이 나왔죠. 그죠? 파동이 나오면서 이 지지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 지지가. 높단 말이에요. 높아. 20% 이상 되는. 자, 다음 코너 한번 보시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KPF도 지금 뭐로 나왔습니까? 숨은 조력자. 그죠? 그 로봇 관련한 종목으로 나왔죠. 그죠? 얘도 지금 역시 어떠냐면은
이 파동이 나오면서 그래서 이렇게 파동이 진행되면서 이 지지라인이 어떻다 20%가 넘는다라는 거죠.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여러 가지 유형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상한가를 치기 위해서는 어떻다 지지라인이 어떻게 해야 된다 높아야 된다라는 거죠. 뭐 15% 10% 이거는 가망성이 물론 대형주들은 어떠냐면은 지난 금요일날 움직였던 에코프로 같은 이런 애들은 하나솔루션이다, 뭐 현대로템이다 이런 애들은 15% 20%만 가도 거의 상한가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어떠냐면 지지가 15% 이래 20% 이래 있다가 한번 확 쏟아낸다고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또 관심 가지는 전략도 나쁘진 않고요. 일단 오늘은 너무 많은 것을 하시면은 또 그죠 잊어버리니까 지금 이제 KPF나 그죠 이제 위메이드맥스나 뭐 이런 거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장중에 그죠 이래 치고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떤 이거는 분봉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1, 2분 만에 이렇게 탁 치고 나오는 거 있죠. 그죠 이런 거는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아. 이 시간대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렇게 치고 나와서 제가 말했죠. 원, 투, 쓰리 세 박자 안에는 치고 올라가야지 못 가면은 끝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재수 좋게 들고 있다가 뭡니까? 상한가 들어가면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안국약품도 지난주 금요일날 그랬고 유니온 머트리얼들도 며칠 전에 그죠? 요런 패턴 나왔잖아. 그죠? 그 요런 패턴들을 여러분들께서 박셀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요런 패턴들을 치고 올라올 때 결국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상한가의 분봉의 상한가의 종착역은 어디다? 30%다. 30%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현금화를 해야 된다. 무조건 치고 들어갈 때 지지라인이 높은 라인에서 들어가서 상한가를 봐야 되고 그죠? 낮은 라인에서는 감망해야 되고 아침에 시초가에서 그죠? 파동이 1파, 2파, 3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잘 찾는 그런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역시도 지금 보면 이제 바이오주들이 좀 살아나고 있지만 뭐 주력의 어떤 테마 종목들은 좀 그렇고 그죠? 지금 뭐 로봇, 그린 뉴딜, 뭐 2차전지 테마들이 많습니다. 역시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죠?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그날의 주도주를 빨리 찾아서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하는 그런 기술력을 자꾸 키워야 된다. 이 코너를 통해서 자꾸 여러분들께서 연습 그 종목을 보고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저는 반드시 뭐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람이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는 병이 뭔지 아십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병이 뭐냐면 공황장애죠, 그죠? 너무 참다 보니까, 그죠? 사실 이 주식 투자하면 답답한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 공황장애라는 것은 숨이 안 쉬어진다는 것은 죽지는 않습니다. 그죠? 살고 싶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데 저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되고 그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정신적인 에너지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자기가 어떤 정신적인 에너지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은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행복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 같이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주식시장을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